안녕하세요, 상을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갈치조림입니다. 갈치는 저는 작은 거 두 마리인데요, 큰 거 한 마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 마리로 계산해서 제가 양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물을 좀, 무의 푸른 부분이죠, 잎이 달려있던 부분, 이쪽이 흰 부분이죠. 그러니까 잎이 달려있는 이 푸른 부분이 맛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보통 생재리기 같은 거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흰 부분은 뭐 조림이나 국 같은 거 하시면 좋아요. 저는 오늘 조림이니까 흰 부분을 할게요. 이 정도면 100g입니다. 그래서 200g 쓸게요. 넉넉하게, 좀 큼직하게 좀 자를게요. 물을 이제 냄비에다 넣고요. 이제 갈치를 올려줍니다. 대파를 제가 작은 걸 두 뿌리 정도 준비했거든요. 근데 큰 대파 같으면 한 뿌리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는 갈치 밑에다 이렇게 깔아주는 게 좋아요. 같이 이제 국물 우러날 때 우러나게요. 썰어 둘게요. 네, 양념 준비하면 됩니다. 갈치에는 멸치 액젓이나 피쉬 소스 있으면 한 스푼 써주시고요. 없으시면 국간장 하시면 돼요. 진간장이거든요. 자, 진간장을 4스푼 넣습니다. 간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무가 많아서 무 졸여지는 양념이거든요. 정종인데 맛술 쓰시면 돼요. 된장은 조금만 쓸게요. 반 스푼 정도만. 고추장이 들어가는데요. 고등어 조림처럼 푹 크게 많이 뜨는 겁니다. 듬뿍 크게 하나 뜨고요. 조청같이 생겼는데 조청 같은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을 3스푼 넣어줄게요. 2스푼 하고요. 3스푼. 마늘 다진 것 한 스푼,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2스푼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후춧가루 약간만요. 자, 이러면 양념은 다 됐습니다. 불을 켜고요. 종이컵에 물을 한 컵 이렇게 넣습니다. 양념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썰어뒀던 대파를 올려줍니다. 매콤한 거 드시려면 청양고추도 지금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냄비 뚜껑을 덮고요. 끓기 시작하면 낮춰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글보글 끓어오르거든요. 그러면 불을 약하게 해서 천천히 끓여줘요. 그러면 무가 익으면서 물이 생기겠죠. 이렇게 끓이는데 거의 한 20분이면 다 됩니다. 국물을 이렇게 조금 끼얹어주면 돼요. 갈치 생선은 끓이실 때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그냥 국물만 끼얹고 이렇게 끓여가지고는요, 무가 간이 배이잖아요. 그러면 무랑 같이 갈치는 삼삼해도 맛있거든요. 끓고 나서 한 20분 정도만 끓이면은 갈치 무가 푹 있거든요. 그럼 무만 익으면 다 돼요. 자, 이제 한 20분 끓었는데요. 국물이 좀 많다 싶으면 센 불로 국물만 조금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갈치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치를 이제 손질하는 거예요. 일단 토막을 내오시고요. 지느러미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장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놔두고요.
내장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고, 내장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손을 넣어서 깨끗하게 씻어내면 됩니다. 깨끗하게 나머지 다 힘든 거 제거해 주시고요. 손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또, 지느러미를 이렇게 제거해 주면 돼요. 칼치 손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내장이 있죠? 여기를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맞아. 이 사오실 때 내장이 이미 다 제거됐으니까 이제 나머지만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느러미는 잘라주시고요. 혹시 뭐 더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막 같은 거요 빼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씻어도 되십니다. 자, 이렇게 뼈 있는 대로 손으로 긁으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갈치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